시초가의 이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2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고바이오랩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3.9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2일에 HMF 진입이 됐고요. 28,550원에 편입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0.35%의 상승률 보여줬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HMM 사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뭐 주가가 마음대로 가진 않네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 이후에 5개월 동안 사실 수급 상당히 좋았는데 기간이 6만 연주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외국인이 29만 주 순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마이너스 7% 수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를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긍정적 제도로 보면은 운임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면서 어떤 물류 대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결국 이번 변이 바이러스 파급력이 약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사실 운임이 최고치에 달한다는 실적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에도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업황에서 본다면 그렇게 업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 수정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전기전자인데요.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핫한 업종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렸으면 최근 전기전자 업종에서 뭐 주가도 양호하고 실적도 지금 양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반도체, 핸드셋, PCB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분야에 속한 대형주는 물론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한 달 정도 계속 양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 뭐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 내년 2분기에 바닥을 친 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에 성공했고 그 뒤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의 주가 고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핸드셋 경우에는 주요 부품 수급의 차질이 나타나면서 전체 출하량은 사실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11월 재고가 160만 대나 감소해서 향후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품사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CB 같은 경우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메인보드 기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 공급 부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2년여 전부터 지금 대형화 및 복수칩 통합 추세에 따라서 지금 생산 능력이 좀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공급 부족이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은 2026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B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는 초입인데 따라서 이스페스타티스 같은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업황이 좀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주가 역시 기술적인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 그런 대형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은 역시 기관 및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이 늘어나는 중인데요. 12월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업종만 3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해서 사실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소폭 순매도였습니다. 기간 역시 12월에 코스피 지금 3조 3,60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전기전자 업종을 2조 5,400억 순매수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 추세적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을 읽으셨습니다. 전기전자 쪽 선택을 해주셨고요.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주요 매출 고른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 매출 크게 세 부분으로 발생되는데 3분기 기준으로 MLCC와 같은 컴포넌트에서 48%, 카메라 모듈이 32%, 그 패키지 기판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MLCC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면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11월에는 역성장 폭이 2% 정도로 크게 줄어들면서 실질적 수요 감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좀 해석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 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출하량 확대로 지금 회복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폰과 같은 프리미엄 폰의 그런 비중 확대를 계획 중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평균 공급 단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가격과 수량 요 모두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기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키지판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 최근 삼성전기가 그 베트남 공장에 2023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 최상위 버전인 플립칩 BGA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는데 2023년부터 추가로 약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중에 삼성전기가 가장 대형주 중에서는 못 오는 감이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고요. 여기에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 중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기 추세가 올해 4월 달에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삼성전기였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7만 6천 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